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조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조개 기술도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책이 한권 거의 끝날 때가 됐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에서 자족의 그런 지침, 규칙에 대해서 왓슨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진작시켜라, 혹은 아니면 이제 믿음을 증가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족이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왓슨은 이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이게 꿀벌과 꿀벌 통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약속을 꿀벌 통이라면 믿음은 바로 그 자족이라는 이제 꿀을 이렇게 따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진작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labor for assurance에서 이제 확신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은혜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에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보통 이제 믿음의 본질은 이제 신뢰로 말하거든요. 컨피던스 혹은 아니면 뭐 트러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뢰가 쌓이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결국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가령 뭐 대부분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은 믿음의 본질을 이제 신뢰로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칼빈이나 베자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의 본질을 확신으로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그 번역도 그 제네바 바이블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라고 할때그 실상을 제네바 성경에 보면 어시어런스 확신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확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보면 그 왓슨은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은혜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이고 그것은 이제 그좀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뭐 아니면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그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죠? 아바 파다라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보통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나의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결국 이제 믿음은 확신으로 가는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겸손한 심령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보면 그 교만은 이제 그 멸망의 앞잡인데 반면에 이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족의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싸움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열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순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된 믿음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고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령 뭐 윌리엄 퍼킨스의 그런 사도신경 강의나 이런 윌리엄 퍼킨스 책들 읽어보면 그는 이제 신학을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사도신경 자체도 I believe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컨텐츠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도신경인데 그 신학 자체도 결국은 이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신학이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럼 이제 신앙도 그럼 이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세덤 같은 경우도 뭐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말을 남겼는데 그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고 해서 아퀴나스도 이제 프리암블라 피데이라고 해서 나는 믿음으로 미리 걷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학은 이제 믿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지혜보다 더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자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humble spirit에서 그 이제 겸손한 심령에서부터 이제 자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rule 4 혹은 rule 5에서 그 rule 4, 네 번째, 그죠? 그네 번째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keep a clear conscience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족하려면 우리는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진작시키고 또그 우리가 또그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또 그뿐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Contentment is the manner that is laid up in the ark of good conscience에서 왓슨은 이렇게 말하죠.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한 양심의 방주 안에 놓여 있는 만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뭐 방주로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법궤, 법궤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이라는 그궤 안에 놓여 있는 만나다 이렇게죠. 이게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만나가 이렇게 들어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자족이 곧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제 만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족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Oh, take heed of indulging any sin. Indulge라는 것은 이제 탐닉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탐닉하는 데서 take heed of는 이제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하죠, 인스트럭션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해요. 그 warning인데 그중에 이제 경고를 계속해서 하는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죄를 탐닉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경영 원리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경영에서도 보면 이제 윤리 경영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게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또 구성원들 사이나 아니면 뭐 특별히 어떤 그 매니저급에서 그러니까 임원급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걸볼수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무너지지 않도록 보루와 같은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류신학에서도 이제 양심의 문제를 다뤄요. 특별히 이제 청교도신학에서는 그 양심에 대한 글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양심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지성에 속한 속성이냐, 아니면 의지에 속한 속성이냐, 아니면 뭐 뭔가 어떤 그 감정에 속한 속성이냐,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양심은 이제 지성에 속한 속성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종의 이제 판단의 잣대거든요. 판단이라는 것은 의지라기보다는 지성에 속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은 이제 지성에 속한 속성으로 보는데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종의 잣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것을 중에 이제 최후의 보루 같은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계속해서 보면 It is as natural for guilt to be breathed as quiet as for putrid matter to breed vermin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as 이렇게 나오죠. as 보면 마치 엄마처럼 엄마하다 이런 말인데 if to 걸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putrid matter 하면 원래 putrid라는 것은 이제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 썩은 거, 아니면 상한 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putri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음식 상한 물질 뭐 이렇게 메타는 근데 여기선 그냥 뭐 음식 정도로 번역했대요. 상한 음식이 그 기생충이죠. 브로미는 이제 해충이거든요. 기생충을 이렇게 기르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것처럼 죄책이 이제 길트죠. 죄책이 이 불안 그래서 디스콰이트 하면 이제 불안을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음식이 그 사람의 몸속에서 해충을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그죠? 이 죄책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어떤 불안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클리어 컨션스라는 것과 깨끗한 양심과 이것과 연결된 반대가 이제 길트죠. 길트라는 것은 이게 죄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이 유죄 선언입니다. 유죄 선언. 그래서 guilt의 반대는 innocent에서 무죄죠, 무죄. 그래서 그 배심원 제도 같은 데서 보면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배심원들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guilt 혹은 guilty가 되는 거고 반면에 죄가 없다면 이제 innocent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guilty 혹은 guilt 죄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불안과 원망과 불평 뭐 이런 것들을 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죄를 탐닉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과 우리가 생각할 땐 자족과 깨끗한 양심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Sin lies as Jonah in the ship. It raises a tempest.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죄는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요나와 같이 그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뭘 일으키냐면 폭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그이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요나 때문에 이제 풍랑이 일는데 죄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결국 죄는 풍랑을 불어온다는 겁니다. 마치 그 뱃속에 있는 요나 불순종한 요나가 이 풍랑의 원인인 것처럼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풍랑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늘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라. 마치 그 베드로의 그런 발을 닦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늘 이렇게 발을 닦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If dust and moss be gotten into the eye, they make the eye water and cause a soreness in it. 해서 이게 먼지나 이 moss는 이제 티끌이죠. 티끌이 이런 말입니다. 그 먼지나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그런 말이죠. 그 먼지나 티끌이 눈에 make water 눈물이 나게 만들죠. 물이 나오게 눈물이 나게 만들고 cause a soreness in it 해서 눈에 그런 그 soreness 하면 soreness네. soreness는 눈이 막 이렇게 시린 거잖아요. 아픈 거. 그죠? 눈에 어떤 통증 같은 거를 일으키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이제 먼지나 티끌이 들어가면 눈물이 막 나고 눈이 이제 아프거나 시리거나 막 그렇게 되는 거죠. If the eye be clear, 눈이 깨끗하면, 그죠? 눈에 뭐 먼지나 티끌이 들어가지 않으면, then it is free from the soreness. 하면 그런 그이 아픔 혹은 아니면 시림에서부터 자유롭죠. 그러니까 눈에 먼지나 티끌이 들어있지 않으면 뭐그 눈이 시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If she be gotten into the conscience 하면 죄가 양심에 이렇게 들어오면, which is the eye of the soul 하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마치 뭐 같냐면 영혼의 눈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과 같은 양심의 죄가 들어오면 이런 말입니다. Then grief and disquiet breathe there.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 슬픔과 불안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이그 새끼를 치는 거죠. 그 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새끼 낳다 뭐 이런 말인데, 바로 이제 죄가 양심에 들어오면 결국 영혼의 눈이 이제 양심에서부터 이제 어떤 슬픔도 또 어떤 불안도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눈에 티끌이나 먼지가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같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이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But keep the eye of conscience clear and all is well. 하지만 양심의 눈이 깨끗하면 그죠? 모든 것이 괜찮다,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 Solomon says of a good customer, I may say of a good conscience. 솔로몬이 a good stomach 하면 이제 그 위인데 배인데 튼튼한 그런 그 위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양심, 그죠? 좋은 그런 양심,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To the hungry soul, every bitter thing is sweet. 하면 배고픈 영혼에게 모든 쓴 것이 달콤해, 그죠? 이제 사람이 배고프고 보면 막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So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to a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에는 every bitter thing is sweet. 모든 쓴 것이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난 어떤 시련이나 역경, 쓴 것도 달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It can be contentment out of the cross. 그것은 그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십자가로부터 자족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Good conscience turns the water of matter into wine. 그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turn into 하면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죠? A를 B로 바꾸다 이런 말인데 마라의 물을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과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주 have a quiet heart. 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가? 그렇죠? 우주 have a quiet heart 하면 정말 편안한 어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싶은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뭔 먹고 싶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Get a smiling conscience. 그러니까 웃는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양심이 미소를 짓는 그런 이제 양심을 가지란 말이죠. I wonder not to hear Paul say he was in every state content.
아니, 원더는 이제 원더는 이제 의아하다 이런 말이고요. 원더 나타면 이제 의아해하지 않는 겁니다. Just hear Paul say,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의아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He was in every state content.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나는 의아해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니, could make that triumph. I have lived in all good conscience, all good conscience to this day. 바울이 그런 승리를 할수 있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어떤 승리냐면 나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죠? 올은 언제나 이런 말이야. 항상 그죠? 모두 그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았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승리의 어떤 그런 외침을 할수 있었을 때 아니면 그렇게 승리했을 때 그죠? 나는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했다라고 말하는 걸 듣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그런 관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관찰인데 잘 보면 그러니까 자족과 선한 양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됐는데 건강한 기업은 윤리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지면 그 기업이 건강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기업이 될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속에서 자족이 나오는 거고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줄 마치고 할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유지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킹제임스 표현인데 내가 지금까지 나는 모든 면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할 때 바울이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난 자족했다라는 것은 서로 때려야 때릴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과 자족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When is a man's reckoning's clear, 그죠? 일단 사람의 어떤 셈, 그죠? reckoning이라는 것은 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때, 셈을 할 때. 깨끗하다면 it must needs let in an abundance of content into the heart. 하면 let in은 이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풍성한 자족이 마음속에 들이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깨끗하다면 당연히 이런 말입니다. 이때 must는 당연히 못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도 깨끗하면 그 사람은 자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양심에 난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일이 좀안 돼도 거기 자족하거든요. 근데 뭔가가 막 걸리면 일이 좀안 되고 막 그러면 그 속에서 불안해하죠, 사람은. 근데 하물며 사람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자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conscience can suck contentment out of the bitter 이제 bitterest drop 하면 여기서도 보면 suck Out of 나오죠. 보면 선한 양심은 the bitterest drug 하면 이제 더 ESDS 최상급이죠. 가장 쓴그 약에서부터도 자족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쓴 약이라도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족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On the slanders, this is a rejoicing, the testimony of our conscience. 슬렌더는 이제 비난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 아래서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양심의 언약 혹은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테스머니는 약속이란 말도 있고 언약, 증거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내게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내가 이 비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오히려 즐겁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얼굴 찡그려가면서 막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면서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보면 이제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찬송 부르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깨끗한 양심과 자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In case of imprisonment. 자,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죠.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 Paul had his prison song. 바울은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And could play the sweet lessons of contentment. 그리고 자족이라는 그런 달콤한 교훈을 연주할 수 있었다 말이죠. 그죠? When his feet were in the stocks. 하면 그의 발이 쇠고랑에 딱 stocks라는 말은 그 말이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도 자족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When called il Bonai Conscientiae Paradisus에서 나타납니다. 번역이 나와요. The Paradise of a Good Conscience에서 원래 이제 보나라는 말은 그이란 말입니다. Conscientiae 하면 이제 양심이고요. Paradisus 하면 이제 천국이죠. 낙원, 천국. 그래서 선한 양심의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비록 낙원, 감옥에 있어도 그곳이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으로 바뀐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죠. 예, 코리텐붐 여사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했던 그런 거랑 비슷하죠. 뭐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그 황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마 그것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Paradise of Good Conscience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것이 천국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원망, 불평 뭐 이런 건할수 없겠죠. 물론 이제 처음엔 뭐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And if it be so, 만약 그것이 그러하다면 이런 말입니다. Then 그때 in prison 감옥에서 we may be in paradise. 우리는 천국에 있을 수도, 낙원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Maybe는 이제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인데 반드시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니고 뭐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막 감옥에 떨어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결국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When the times are troublesome, good conscience makes calm. 그죠? 자, 시대가 troublesome 하면 되게 이제 막그 요동칠 때, 고통스러울 때, 그죠? 선한 양심은 makes calm. 어떤 고요함을 만들어내죠. 고요함을 누립니다. If conscience be clear, what though the days be cloudy? 자, 양심이 깨끗하다면 날에 그죠? The days are cloudy 하면 날들이 구름이 꼈다고 해서 뭐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 what if 마치 뭐뭐하든 뭐뭐하겠느냐 이런 말인데 what though는 what if 하고 똑같아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what if 많이 쓰죠. 만약 뭐뭐하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양심이 깨끗하다면 구름이 꼈다 해도 한들 뭐 어찌하겠느냐 어떻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양심이 깨끗하다면 구름이 꼈어도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Is it not a contentment to be a friend always by to speak a good word for us? 하면 자, 우리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뭐할수 있는 친구냐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런 말입니다. 자족할 만한 이유가 아닌가, 자족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 it 하고요, 이게 to 나오는데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죠? 그 자체가 자족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죠. Such a friend is conscience.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양심이죠, 양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양심이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이죠.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conscience is David's harp drives away the evil spirit of discontent.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 선한 양심은 다윗의 하프처럼 그 discontent 하면 이제 자족하지 못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그 악한 그런 그 영을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Drives away.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틈탈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원망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evil spirit of discontent에서 불평하는 그런 그 악한 그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틈타기가 쉽죠. 근데
선한 양심에 그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런 말이 맞아요. 그 불만 마귀가 우리에게 틈틀 어떤 여지가 없다. 이런 정도 이제 표현이에요. When the thoughts begin to rise and the heart is quieted, conscience says to man as the king did to Nehemiah, Why is thy countenance sad? 그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disquieted 하면 이제 불안해질 때 이런 말입니다. 양심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하죠. 마치 뭐처럼 말하냐면 그 왕이 그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느헤미야에게 왜 너의 안색이 슬프냐? 카운트넌스는 이제 안색입니다. 안색. 너 얼굴이 너의 안색이 왜 이렇게 슬프냐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 양심도 우리를 향해서 묻는 거죠. 우리가 막 생각이 막 복잡한 생각이 막 우리에게 막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 양심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왜 슬퍼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다면, 내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왜 불안해하느냐? 그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So says conscience, 그죠? 마찬가지로 양심이 또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has not you the seed of God in you, in thee에서 이제 현대형으로 잘 들었습니다. 너는 너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I'm not you an heir of the promise. 당신은 약속의 상속자, 그죠?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이 씨앗이죠.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원망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Is not you a treasure that you can never be plundered of? 당신은 결코 그저 plundered of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캐내는 겁니다. 캐낼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저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the seed of God, and the heir of the promise, a treasure.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그런 보화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죠? Why is your countenance sad? 왜 너의 얼굴이, 너의 안색이 슬퍼하느냐? 말이죠. Oh, keep conscience clear. Oh,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And you shall have one contentment. 그러면 그죠? 여기서 이제 명령 다음에 엔드 나오면 뭐뭐 한다면 이런 거예요. 뭐 그러면 당신은 결코 자족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원태는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For a man to keep the pipes of his body, the veins and arteries free from cold and obstruction is the best way to maintain health. 한번 보면 마치 뭐뭐처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쏘고 들어가면 마치 뭐뭐처럼 이런 말인데 앞에 나오죠. 사람이 그의 몸에 파이프를 유지한다. 이때 파이프라는 것, 파이프와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베인은 이제 혈관이에요. 아트로지는 동맥이거든요. 혈관과 동맥을 유지하는 것이 이런 말인데 여기서 그의 몸에 파이프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이 뭐라 할까요? 그이 어떤 그런 어떤 그 통풍 같은 거를 이게 이제 그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혈관과 동맥을 free from cold and obstruction 하면 cold는 이제 감기 같은 거고요. obstruction은 이제 장애물 같은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 멀리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몸에 그런 그이어 그런 어떤 그 신체와 혈관과 혹은 아니면 어떤 동맥을 그 감기나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다. 사람이 감기 안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을 좀 멀리 하는 것이 그죠?
그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이런 말, 마치 엄마처럼 이런 말. 또 keep conscious clear,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to preserve it from destruction of guilt, 죄책의 장애물로부터 양심을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는 것이 is the best way to maintain contentment, 자족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족을 유지하는 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 죄책이라고 하는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양심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그 자족을 유지하는 어떤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몸을 잘 이렇게 그 신체의 어떤 그런 구조나 혹은 아니면 감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애물로부터 보존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말이죠. First, conscience is pure, and then peaceable. 그러니까 먼저 깨끗한 양심, 이제 pure한, 그죠?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peaceful,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양심이 청결해야 뭐가 온다고요? 그이 평화가 오죠. 근데 이건 되게 초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양심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역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양심을 깨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겸손해지고 뭐 애통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출발이 내가 이제 파산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팔복의 시작인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Rule fifth, 그죠? 5죠? 다섯 번째 규칙. Learn to deny yourself.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정하기를 배워라.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을 진작시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 Look well to your affections, breathe them in, do two things. 그래서 자, 당신의 영혼을 잘, 감정이죠. affection은 감정입니다. 감정인데 요즘에는 이제 affection이란 말보다는 emotion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affection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의 정덕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지식은 knowledge or intellect고요. 그다음에 will이 나오죠.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affection 감정이 있고, virtues에서 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faculty psychology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그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덕, 지의 정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속성 분류할 때도 요네 가지를 기본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의 정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이제 영혼의 네 가지 기능,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이제 감정의 부분을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살펴라 이 말이에요. Breathe them in. 그리고 거기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Do two things. 두 가지를 해라. First, mortify your desires. 당신의 어떤 열망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Mortify라는 것은 라틴어의 그 모르스라는 게 있어요. 모르스란 말에 죽음이란 말이거든요. 죽여라 이런 말에 죽여라. Second, 두 번째, mother your delight 하면 당신의 즐거움을 mother의 이트란 말은 적절하게 유지하라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혹은 아니면 너무 부족하게 하지도 말고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moderate라고 해서 moderate delight 하면 당신의 즐거움을 적당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권면이죠. First, 첫 번째. Modify your desire. 당신의 어떤 야망, 열망을 죽여라. 말이죠. 되게 이제 desire 그러면 우리가 이제 꿈을 꾸라는 말인데 우리가 젊은이가 꿈을 꾸라면 참 좋은 거죠.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정말 순종하는 그러면서도 온전한 꿈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그이 어떤 야망 혹은 아니면 나의 욕심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여기서 보면 Modify Your Desires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꿈을 꾸고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좀 극단적으로는 꿈꾸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연히 꿈을 꾸죠.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어떤 열망을 갖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망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망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거티브한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욕망 같은 거죠. 그걸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You must not be of the dragon's temper, who they say is so thirsty that no water will quench its thirst. 하면 우리는 dragon's temper 하면 용의 그런 템퍼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기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성격 뭐 이런 걸 때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이 청교도 영어에서는 템퍼라는 게그 뭐랄까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면 그 용의 어떤 그런 그 기질 뭐 혹은 어떤 용의 어떤 그이 그런 어떤 열망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 so thirsty 하면 이건 이제 목이 말라 계속 목이 말라 no water will quench his thirst 하면 어떤 물도 그의 그이 그런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용의 그런 어떤 열망이나 어떤 기질을 좀 조심해라 이 말, 갖지 마라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렇게 표현한 폭주하는 것처럼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그잖아요. 사람이 뭐 100원 벌면 만원 벌고 싶고 만 원을 벌면 뭐 10만 원, 1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1억, 1억이면 뭐 10억, 10억이면 100억, 100억 번 사람 1000억 막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도 제 장로 친구가 있는데 그게 증권 옛날 증권회사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산운용도 하고 해서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믿음도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에 상한 선이 없대. 그래서 내가 뭐야 이게 뭐 이게 말이야 뭐야 돈에 상한 하나님 얼마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서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네. 보면 스톱을 할줄 알아야죠 사람이. 이게 상한 선이 없다는 게 이게 excessive desire죠. 지나친 욕망. 그러니까 dragon's temper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같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 어떤 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용이 끝없이 열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화 같은 데 보면 용이 금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그잖아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용이 그굴 속에서 그 온갖 금은 보화를 막 모으잖아요. 그걸 지키고 있고 끝없이 끝없이. 근데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게 이제 저 드래곤스 템파 그죠. 바로 탐욕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용의 탐욕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못 채우는 거죠. 그게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신화가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아무리 금을 모으고 또 모아도 그 용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슷한 거죠. 보면 어떤 물로도 그 목마름이 그 해결이 안 되는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Modify therefore your inordinate affection. 자, 여기서 나오죠. 그러므로 inordinate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이 질서가 깨어진 맞아 inordinate하면 무질서한 어떤 그런 그 지나친 그런 열망과 감정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In the Greek, it is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epiphumian kaken 이렇게 부릅니다. Your evil affection, 악한 감정. 제가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desire라는 것은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꿈을 꿔야죠. 젊은이는 꿈을 꿔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보면 또 꿈을 꿀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어떤 꿈을 꿀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과 꿈을 꿀 수도 있죠. 근데 그 항상 보면 요즘 이제 그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교회도 이게 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크게 더 크게 저도 옛날에 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문득 이렇게 이제 극동방송인 것 같아 들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그 옛날 이제 수정군 교회 있잖아요. 그게 거기 갔다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보다 더큰 교회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간증이 정말 그게 자기 계획도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내가 그걸 보면서 과연 그걸 그 수정국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Multiply your desires에서 excessive desires, inordinate desires, 그죠? Inordinate affections, 그걸 multiply라는 거죠. 인간의 그 욕망도 자족하고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그 어떤 꿈과 열망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나칠 때 자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용의 어떤 목숨 표현대로 탐욕 아니면 뭐 용의 목마름 이런 게 되는 거죠. The dragon's temper가 되는 겁니다. To show that our desires, when they are inordinate, are evil. 자, 우리 열망, 욕망이 그죠? 그들의 inordinate 무질서한 거예요. 막 지나칠 때, 아, evil,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미난 그런 이 선언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Crucify your desires as be as that man. 당신의 열망을 이 잘못된 어떤 그런 지나친 야망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해버려라. A dead man has no appetite. Appetite라는 것은 어떤 그 욕구 같은 겁니다. 욕구. 식욕일 수도 있고, 뭐 성욕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일 수도 있는데, 죽은 사람은 욕구를 가질 수가 없죠. 이제 그 말이죠. Question and answer 나옵니다. How should a Christian matter his desires?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열망을 죽여야 되는가? Answer, 대답. Get a right judgment of the things here below. 하면 이곳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해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일단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evil desires 아니면 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열망을 죽이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그죠? 또 우리의 판단. 판단이 건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떤 이게 죽일 건지 안 죽일 건지 모르면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크게를 외치면 왜 이게 더 커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마비되는 거잖아. 이제 그런 이런 면에서 get right judgment of the things here below. 되게 중요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 그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먹어버리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은 하늘을 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보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그 right judgment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에 대한 mean beggarly thing. 그것은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것이다. beggarly, beggar는 거지거든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화려함이라는 건 they are mean beggarly things.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뭐냐 할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새로 지면 끝이에요. 솔직히 뭐 그잖아요. 저도 영국에서 유학했지만 멋있는 교회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교회 많고 뭐 술집 되고 호텔 되고 뭐 수두룩합니다. 유럽에 가면 그런 거. 그다음 관광지 되고 그다음에 오래된 교회 건물은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이 유지비 같은 것도 관리비 같은 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할 때도 그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의 그 총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된 교회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 건물 유지를 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과연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건물 유지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면 결국은 팔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뭐 그죠. 사실 건물은 뭐 그냥 말 그대로 things that belongs 땅의 것이죠.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때려 부셨다가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이 교회죠. You live that your eyes on that which is not. 너는 이제 당신의 눈을 that which is not 하면 그 아닌 것에 두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아닌 것. 여기서는 이제 그 땅에 속한 비천한 거지 같은 것이 아닌 것에 너의 눈을 두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너의 눈을 두겠느냐 이런 식 표현입니다. The appetite must be guided by reason.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자, 욕구는 이성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야 된다. 되게 놀라운 그런 이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보면 결국 이제 신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의 기능 이런 거하고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패키지 사이콜로지,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인간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덕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영혼의 네 가지 기능으로 이걸 구분을 한 거거든요. 이걸 축소하면 지식과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덕은 이제 의지에 속한 걸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출발이 판단 시작이 판단에서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똑같죠. 그때도 보면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성에 딱 묻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것처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게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것 자체가, 전통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제정신이 들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라틴어식으로 표현하면 회개는 뭐냐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이제 사고가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회개의 출발은 뭐냐면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누군가. 아, 하나님이 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거를 판단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양심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판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지나친, 그러니까 inordinate affection으로서의 어떤 excessive desires, 그러니까 혹은 evil desires, 그러니까 악한 어떤 인간의 열망을 죽이는 비결은 뭐냐?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the appetite must be guided by reason,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는 이성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가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일종의 질서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게 질서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이 의지와 감정이 지식에 딱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감정에 의해서 막 지식과 의지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성화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못 만든다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삶,
덕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이거든요. 덕은 있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그의 그 삶과 어떤 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이렇게 원래 덕, 이 벌추라는 말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늘.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걸 이제 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이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보거든요. 벌추로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그 자체고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다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벌추에 속한 걸로 보는데 똑같죠.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통제되면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깔려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글 속에서도 되게 재밌죠. The appetite must be guided by reason. 욕구는 이성에서 안내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반지성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막그이 교회도 교회가 이게 이제 막그 감정이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막그 성도들을 사로잡아 가잖아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이건 사실 보면 그 자체도 이게 이제 제대로 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지성을 깨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만드는 게 이제 신앙인데 그래서 이 질서가 잡히는데 나중에 가면 막 성도들이 막 감정이 막막 해가지고 지성이 다 깨져버리면 이제 문제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비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권위주의이고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건전한 상식과 그 지성과 이런 게 마비될 확률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The passions are the feet of the soul. 감정이라는 것은 영혼의 발이다.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y must follow the judgment, not let it. 그러므로 자 판단을 따라야 되고 판단을 인도하면 안 돼. 결국은 이 감정이 이라는 것은 발이거든요. 발 감정은 인간의 이성이 머리거든요. 그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제를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축구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머리에서부터 발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의 몸에서 머리의 말을 잘안 듣는 게 신체적으로 보면 발이 말을 잘안 듣는다 그래요. 축구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손흥민 선수처럼 왼발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발을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건 정말 진짜 피눈물 나는 훈련과 선천적인 뭔가 있어야지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발이 탁탁탁 움직인다는 건 그건 뭐 제가 볼 아시아에서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의 그 수십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손흥민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축구가 제일 어려운 건 머리에서부터 제일 멀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영혼의 발인데 발은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깨지면 이제 무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Often seriously, meditative mortality. 종종 진지하게 mortality 하면 죽음에 대해서 유한성, 그죠? mortal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죽음 유한성입니다. 원래 mortal이라는 자체가 모르스가 라틴에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유한성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종종. This will soon crop those flowers which we delight in.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꽃들을 crop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곡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추수할 것이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들을 죽음이 떨어뜨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And pull down the fabric of those bodies which so garnish and beautify. garnish는 뭐 가꾸는 거죠. 화장도 하고 막 씻고 이런 거고요. beautify는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또그 멋있게 만드는 그 몸의 그런 그이 fabric을 fabric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섬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어쨌든 그런 그 몸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름답지 않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지. 사람이 죽으면 뭐 그냥 다 그래서 화장터 가서 싹그 태워서 끝내잖아요. 그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 좋아하고 해도 그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죠? Think when you are
locking up your money in your chest, who shall surely lock you up in your coffin. 하면 당신이 당신의 돈을 당신의 궤짝에 딱 이렇게 가둘 때, 그죠? 생각해라. Who will surely lock you up in your coffin? 누가 당신을 곧, 그죠? 당신의 무덤에, 그 당신의 그 이 관에 당신을 이렇게 그 담궈서 넣을지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넣고 망치질 땅땅땅해서 딱 신문 끝나는 것처럼 그 괴짜게 돈 넣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관에 나를 곧 넣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괴짜게 돈 넣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별거 아니고 너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면 그 사람이 죽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일본에 보면 이제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사무라이의 정신이 천년을 내려왔는데 그 비결 중에 뭐냐면 사무라이 정신의 첫 번째 강령이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근데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물론 뭐 죽음을 위한 충성 뭐 이런 것도 따라오지만 항상 죽을 준비를 해라. 이게 이제 그 사무라이 정신의 첫 번째 강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이제 요즘 저는 아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죠. 여기까지 해야 빨리 끝낼게요. 두 번째 세컨드. Mother to your delight 하면 당신의 즐거움, 기쁨을 적절하게 유지해라 이런 말입니다. Set not your heart too much upon any creature. 자, 어떤 피조물에, 그죠? 어떤 피조물이든 너무 많이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Much overlove, you shall overgrieve.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슬퍼하게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죠. Rachel set her heart too much upon her children. 자, 라헬이 그녀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너무 많이 두었어요. And when she had lost them, 그리고 그들을 잃었을 때 she lost himself too.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Such a vain of a grief was often executioner is done 지나면 이게 꺼지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달래지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이때는 달래지지 않는 어떤 그 슬픔의 그런 그 무늬 혹은 아니면 이 vain이라는 말은 뭐 원래 혈관이란 말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슬픔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보면 She refused to be comforted. 그녀는 위로받기를 거절했죠. Here was this content.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불만족이 있죠. 자족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When the creatures lie too near our heart.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우리 마음에 너무 가까이 두도록 허락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제 허락하는 겁니다. When God pulls away the comfort.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로를 제거하실 때 A piece of our heart is rent away.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각나버린다는 말입니다. 마음 자체가 조각나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두었는데 그걸 가져가 버리면 우리 마음도 같이 부서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표현이에요. Too much fondness and then frivolousness 하면 지나친 그 fondness는 좋아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좋아하면 원래 이게 frivolousness라는 것은 그 고집쟁이, 완고해지는 거, 완고해. 완고함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지나치게 그 좋아하는 것은 이제 완고함도 되고 또 이 프로와일드니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원망 불평하고 막 이제 그런 걸 다 끝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This that we would be content in the want of mercy. 자비의 부족에 대해서 자족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우리가 느끼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족하고 싶은 사람은 마치 mother in their enjoyment 그들이 즐기는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Let us take heed of engulfing ourselves in pleasure. 우리를 탐욕 속에 이렇게 막 완전히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그런 그 심연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Better have a spare diet than having too much to surfeit. 하면 surfeit는 이제 그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갖는 것보다 혹은 먹는 것보다 다이어트 나오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다이어트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도 조금 남고 아니면 거의 딱 필요한 만큼 딱 먹는 것이 좋지 지나치게 막 넘칠 정도로 먹어버리면 사람이 비만 걸리고 그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스페나요. 좀덜 먹는 거. 좀덜 먹는 게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하고요. 제가 볼때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요. 현재 계획은 자족의 기술이 끝나면 존버전의 철로역정을 원서로 같이 읽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존버전의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해설까지 같이. 그래서 중교도 신학하고 이런 그 개혁주의 신학이나 뭐 이런 큰 틀에서 번연의 그 신학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또 같이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 제가 그 존버전의 그 전집이 책이 한 63권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옛날 신대원 다닐 때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연에 대해서는 뭐, 예,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볼땐 철로역정하고 이제 그거하고 같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다른 책들하고도 좀더 같이 해서 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사실 청교도 책이 신학적으로도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만 표현 같은 것도 좀그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청교도 책이나 신학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